안녕하세요. 흑대미대학 조준호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원래 그 마동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강영철 회장님이 제가 보직 그만뒀더니 시간이 많이 남는 줄 알고 이런 일을 하나 시켰는데 이러이러해서 포커스 그룹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흔쾌히 동의하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한 두 달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포커스 그룹을 제가 두 차례 걸쳐서 한 12분을 만나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포커스 그룹이 뭐 결과를 다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중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포커스 그룹 내용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은 여기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그 변화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 미디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아니면 나눠보면 한 다섯 가지의 이 전체 가치사슬 단계가 있는데, 전통적인 그 방송 산업에서는 가장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던 단계가 저 배급 단계죠. 저 배급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를 보면 케이블, 위성, 지상파입니다. 저기는 전부 들어가는 게 라이선싱이죠. 면허를 얻는 건데, 면허를 받긴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면은 저기서 이 컨텐츠가 수용자로 전달되는 병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는 나가, 어떤 컨텐츠는 못 가를 결정했던 거고, 밑에 보면은 지상파가 이렇게 넓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단계 보면은 예전에는 지상파가 뭐 전속 가수, 전속 탤런트까지 데리고 있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지상파 위주로 이렇게 방송 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 넘어갑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 융합이 진행된 후에 그 가치사슬입니다. 결국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는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 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뭐 ACBC로 나뉘면은 미디어는 인터넷 전 후인데, 결국 이 인터넷이 그 바꿔놓은 세상은 원래 그 배급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가 있냐면 ISP죠. 그냥 인터넷 연결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뭐 KT든 LG든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이제는 그 원래 가치 그를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저 앞단으로 가 있다고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 좀 더 큰 비중이 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커진 게 옆에 밑에 있는 패키징 배급 단계에 같이 있는 것들이 이제 포탈 또는 컨텐츠 애그리게이터들, 뭐 여기 이제 큰 자이언트들이 있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점점 그 주도가 되는 미디어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넘어가네요. 그리고 핵심 가치 변화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배급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제일 많이 창출하던 시절이 파이프 이즈 킹, 그 다음이 컨텐츠 이즈 킹이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자유자재로 그 컨텐츠를 옮겨다니는 커스터머를 어떻게 잡아낼 건가, 놓치지 않고 잡아낼 건가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그 CJ ENM의 2017 미디어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요. 키워드만 보면은 뭐 모바일, 페이스북, O2O, 간편결제, 1인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현재 키워드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은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뽑은 키워드인데요. 보면 동영상, 경험, 큐레이션,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개인화, 그다음에 뭐 저 프로그매틱, DMP, RTB 이런 건 전부 그 개인의 데이터를 식별해서 타겟팅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 마케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런 미디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또 핫한 키워드가 미디어의 중심이 이제 모바일로 확연하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어떤 미디어 지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포커스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 그 포커스를 했는데요. 각 여섯 분씩 참여를 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KBS 데이터 저널리즘부 기자분, MBC PD분, CJ 헬로비전의 정책 팀장, SK 브로드밴드의 VOD 마케팅 하시는 매니저, 그다음 JTBC PD, 그다음 미디어 학부 재학생. 2차 세션 때는 이제 좀 더 데이터와 친숙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동아일보 디지털 통합 뉴스센터, EBS, 중앙일보 데이터 분석팀, 또 학생 이렇게 해서 총 12분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 전통 미디어 레거시는 그냥 키워드로 뽑으면 현재 그 혼돈입니다. 케이어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환경이 바뀌는 건 느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조직 문화나 업무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저희 동아일보 기자분 이야기가 자기 기자 시작할 때는 할만 했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네이버의 노예였고 지금은 페이스북의 노예로 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페이스북이나 포털에 걸리지 않으면 읽지를 않는다. 그런데 플랫폼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외부 플랫폼이고 또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좌절스럽고 도망가고 싶다. 이게 중간뿐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아래 치는 분인데 중간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쪽에서 디지털 많이 푸시를 하지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는 굉장히 신분제 구조가 확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개선되지 않고는 디지털 쉽지 않다. 언론사에 여러 가지 부서, 공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뭐 CMS 이런 거 도입해도 효과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컨텐츠 소비를 보면은 본인이 볼 때는 신문의 어떤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중견 언론인들이 쓰는 컬럼인데 이건 정말 내공이 대단하고 도제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나 생산할 수 없는 컨텐츠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선 잘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트래픽 팔리는 거 보면은 카드뉴스 동영상 이렇게 연성 컨텐츠고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가 인사이트도 언론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사이트가 뭐 20대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뭐 10가지 뭐 그거 맨날 내보내는 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MBC PD분인데 MBC 지상파 같은 경우도 변화는 느끼고 있는데 체계적인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한 번도 체계적인 진단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개개인이 견디거나 부서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당장 프로그램 제작에 급급한 이제 그런 현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변화에 가장 뚜렷한 게 제작 방식이 변화했다는 거죠. 예전에 PD는 내가 얼마나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였는데 이제는 유통에 대해서 유통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유통과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의 싸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PD들이 고민하는 몫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 단계부터 PPL을 어떻게 잘 녹여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PD의 자질과 연결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JTBC PD분인데 이분은 그 TV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그 플랫폼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콘텐츠를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작 단계부터 유통 채널 또 광고를 얼마나 입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광고주가 요구하는 뷰수를 PD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PD인가 아니면 광고국 직원인가 이제 이런 좀 자괴감이 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면 뭐 페이스북 3초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 3초 안에 결정이 안 됩니다. 3초 안에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은 그냥 바로 옮겨간다. 그리고 평균이 5-6분. 그러니까 5-6분이 넘는 콘텐츠를 내가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한테 추가적인 뭔가 효용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예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시작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자체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자체가 PD들이 굉장히 위기로 느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거 얘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인데 이건 중앙일보 K 과장 이분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시는 분인데 요 인터뷰할 때 카카오가 어떤 실험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갑자기 중앙일보 기사 뷰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마다 트래픽이 이제 출렁출렁거린다. 그래서 사실 목표는 외부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툴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입 통로, 성별, 어디서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일을 언론사에서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물건을 만들려면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게 누구한테 팔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언론사는 혼자만 생각했다. 우리 위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기사들을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그 데이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뉴스 예가 나왔었는데요. 요거는 중앙일보랑 그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코드나무랑 같이 조인트로 해서 만든 기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도로가 서울에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도로 데이터랑 뭐 네이버 구글 맵을 이용해서 매핑을 한번 시켜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강남에는 거의 소방차가 그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가 없죠. 근데 이 위쪽으로 가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식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를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기사로. 그래서 정확하게 자, 뭐 은평구 뭐 성북구 중량구 여기에는 얼마만큼이 그 소방차 진입 불가능하고 아까 그 지도에서 클릭을 하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의 그 기사가 굉장히 댓글도 반응이 좋다는 거죠. 사실 정말 필요한 기사가 나한테 필요한 기사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KBS 기자분은 이제 그런 데이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기업들이 이 식품, 이 식당, 그러니까 요식업에도 많이 진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상권별로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뭐 역세권별로 소상공인들이 하는데 또 대기업이 하는 또 식당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데이터를 얻어갖고 매핑을 해보면 역주위에 대기업계 많은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사를 못 썼는데 자 이거 봐라 역세권에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 그 식당들이 잡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들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을 그 BOD나 아니면 IPTV처럼 아예 시작부터 양방향으로 출발했던 데는 이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제작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사업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러비전도 그 지금 셋탑박스 양방향으로 보는 시청자들은 이걸 분단위로 볼 수가 있고 초단위로 광고 시청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 팀을 만들어 다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BOD 등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SK 브로드밴드 여기 이제 더 일찍 BOD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매출도 한 20억 정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데이터가 발에 걸려 넘어진 상황이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주체를 못하고 분석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고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바라는 것들은 이런 수용자 분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비가 오는 날 어떤 장르의 영화가 더 그 마케터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성도 뭐 BOD 편성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방송 의미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학생들한테는 일단 방송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게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유료 BOD, MCN 이런 것들은 새로운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이라는 용어가 붙은 과목 자체가 또 주는 느낌이 올드하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SNS 쓰는 것도 본인들이랑 좀 틀릴 정도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현업에서는 볼 때 현업에서도 방송이라는 용어보다는 채널, 콘텐츠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공적인 부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이라는 용어를 계속 그 쓰는 게 방송이라는 용어가 가진 상징성,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 방송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기존 미디어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에서 작년에 그 이서구 사장을 카카오에서 데려오면서 그 밑으로 개발자를 다수를 이제 채용을 해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채용을 했답니다. 400명 되는 조직에서 이제 꽤 큰 부서가 돼 있고 또 스페인의 유명한 미디어 컨설팅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엑기스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 중심으로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발자를 통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의 핵심은 내부 콘텐츠 관리.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제 디지털 CMS죠. 이 CMS를 통해서 지면 기사, 온라인 기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 핵심 정보까지 다 얹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굉장히 피로를 호소를 합니다. 원래 해왔던 업무 플러스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쪽 입장은 예전에는 뭐 국어랑 수학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제2외국어도 해야 될 시대가 됐으니까 제2외국어도 배우세요. 회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기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포털인데요. 포털의 고민은 또 약간 다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경쟁 상대가 글로벌인데 글로벌 사업자들은 아까 봤듯이 자이언트들이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혁신을 이루어가는 데 비해서 국내 상황 좀 독특하다. 뭐 네이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포지셔닝 자체가 독특하죠. 독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뭐 전재료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논의 수준이 과거에 매달려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 있고요. 카카오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카카오에서는 이제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루빅스라는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얘기는 카카오에 올라오는 기사는 사람이 안 반진됩니다. 루빅스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루빅스를 그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게 그 빈도에 플러스 실제로 소비자가 거기서 어떻게 머무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밸류가 있는지를 그 측정해낼 수 있는 나름의 알고리즘을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데 정작 미디어학과 교수한테 안 왔다는 거죠. 다른 쪽에 가서 자문을 받았지. 여기 보면은 지금 핵심이 유통인데 뭐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학교는 10년 전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미디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당장 선생님 후배를 뽑는다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후배를 뽑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다.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떤 식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전체 미디어 업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하면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빨리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뭐 공대가 아니더라도 일단 기술적 토양의 근거에서 서비스가 진화하는 과정,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 강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신방과가 숫자에 너무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변화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획서를 한 장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그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능력, 협업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인내력이 나오는데 인내력은 이 대답을 한 PD가 이러더라고. 무슨 기준으로 뽑겠습니까 했더니 당장 제 밑에 쓸 사람이면은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현장은 이제 느끼는 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전공, 현업에서 봤을 때 미디어를 전공했다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신방과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쪽 길 했으니까 어느 정도 열정이 있겠구나. 사실 커리큘럼이 직업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겠다라는 게 있었고, 뭐 또 어떤 경우는 미디어 학부라 그러면 면접관들이 미디어 학부는 별거 없겠네, 차라리 숫자를 잘하는 경영학과 뽑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학부가 경영학과를 너무 닮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미디어 학과 경영학과 될 필요 없다. 커리큘럼 바꾸기보다는 미디어 학부 나왔으면 글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제 글을 좀 잘 썼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워낙 그 짧은 글들에만 익숙하고 긴 글, 정제된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업,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
채용을 할 때 협업을 많이 본다. 팀워크 숙제를 주고서 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도 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여러 팀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생각을 할 때 이제 협업이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점점점 도태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디어 부분에서 협업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오 선생님 발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현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획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사회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방과의 교육 목표랑 그 연관이 되는 건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연계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요 신방과 전공한 PD인데 신방과 전공해서 PD를 왔는데 현장에 오니까 이제 알 것 같은데 당장 막상 학교에 다닐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나중에 현업에서 어떻게 연관이 될지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이걸 가르쳐 줄 때 그 연관 관계, 너희들이 이런 걸 배워서 그 졸업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코멘트는 이게 그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온 건데 아까 이제 실무랑 이론 교육의 밸런스가 얘기될 텐데 실무를 아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실무가 더 비중이 큰 커리큘럼은 사실 이렇게 별로 경쟁력이 없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외부에서 뭐 언론재단이나 방송기술연합회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외부에 들었을 때 이걸 뭐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미디어 실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즉, 학생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해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 끝까지를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 가치사슬을 봤을 때 이 전체를 한번 경험을 해주게 하는 그 실무 이제 워크샵 형식의 그 단기 교육 과정인데요. 이게 해커톤이라는 그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커톤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뭐 인터페이스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루부터 뭐 2박 3일 일주일간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아이디어 내고 실제 개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제 개발해봐, 적용해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디어 분야에도 한번 그 적용을 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도 이런 식으로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것들, 뭐 PD 개발자들이 한번 들어가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이거를 서울여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박진우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실무 교육을 해달라라고 그 조용신 박사한테 그 제안을 했더니. 조용진 박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해커톤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미디어 콘텐츠 해커톤을 하면 어떨까요 해갖고 이게 진행이 됐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멘토 그룹을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체로 보면은 그 학생들을 지금 여기서 한 그 네 팀이 나왔더라고요. 한 팀은 웹상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강남역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것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주제로 영상 콘텐츠 만드는 팀 그리고 시사 키워드 제공해서 뉴스 웹사이트 만드는데 비콘 음성식 기술을 활용한 앱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갖고 온 제안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용신 박사가 보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멘토 풀들과 매칭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아 이거면 누구한테가 이거면 누구한테가 저 옆에 있는 그 멘토들을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 미팅을 한 25일 전에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멘토가 얘기를 해주고 그 사이에 이제 쭉 학생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의 3주 남짓하게 학생들이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 오면은 그 당일날 이제 학생들이 먼저 오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멘토들이 다 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고 오후에 또 개발 시간을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피칭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를 들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학생들이 너무 구체성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이 거의 한 달 남짓 요 시간 동안에 파이널 프로덕트는 굉장히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한 학기 커리큘럼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에 학생들한테 어떤 그 미디어 가치 사슬의 전체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중요한 게 그 키워드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전 과정에서 아까만 전 가치 사슬에서 다양한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드는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백화점 시장에 가서 이런 물건들이 있고 너희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쇼핑해봐라 라는 가이드를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길목에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나가면 도대체 어떤 기회가 있고 이걸 하려면 어떤 경험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미리 경험을 그 해보게 해주는 게 실무 교육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개설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이론에 관해서는 이론만 남기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소양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신방과 교육이 전통적인 직군, 뭐 기자, PD, 아나운서, 특정 보직 중심의 과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미디어는 지금 대단히 많은 그 종류의 보직 직군들이 있는데 폭넓은 직무가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접근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또 방송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을 넘으려면은 ICT에 대해서도 전공 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ICT에 대해서도 좀 친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스 그룹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학과 아카데미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즉 이제 아까 이론과 실무였는데 실무를 대학에서 가르치진 않을 수 가르치 완전히 놓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밸런싱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미디어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데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시키는 능력 배양,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무 교육은 미디어 생산,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디어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전체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더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좀 부족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특히 실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그 진로와 연계해서 이제 진짜 곧 닥칠 미래와 연관해서 그걸 좀 배치를 재배치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